네, 샬롬샬롬. 우리 다카시 선교사님 인터뷰 후에 우리 현지 우리 성도님들 세 분을 모셨는데요. 목사님 세 분 이름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오쿠보 홀리 차페르. 다카타 아케미です. 이나바 에미코です. 사카모토 사치코です. 아, 박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질문해드릴게요. 목사님을 가장 먼저 만나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카시 센세이도 가장 처음에 대했다 신도다도 聞いてますけど. 언제 몇 년 전에 만났고 또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何年前に 대했다가, そして初めて会ったの 다카시 센세이의 인상을 教えてください. 初めて 대했다時 なんて明るくて、そしてこうなんかこう燃えてて、そしてあったかい先生だなと思いました。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고 25년 전에 만났는데. 와, 25년 전에. 예예예. 예. 그런데 정말 외국인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질문할게요. 여기 오사카에서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고베에서 오사카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굉장히 먼 곳인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오세요? 오사카에 산데르토 聞いたんですけど, 아카시마데네 가요우 도끼노 소노 고코로와 돈나 고코로데스카? 최초와 私は 行きたいけれども 周りのお友達家族が 鹿島では来れ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が心配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 なんかハートとか心が一緒なので一つ一つの魂に対する心が一緒なので来た時に結局みんながもとめて遠いところから来て家族もお友達もみんなが通って救わ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처음에는 너무 교회가 멀어서 나는 열심히 다니겠지만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오사카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이 교회를 정할까 말까 했었는데 영이 일치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중심이 일치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를 결정하고 전도했더니 전도한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야, 박수 박수 박수. 아, 이게 바로 코뿔소 용사의 정신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고래가 코뿔소 유시다치노 세신데스. 일본의 코뿔소들이 여기 모였네. 일본의 코뿔소들. 저기 어르신,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주 건강해 보여요. 네. 저도 도시가 돋대르나 또 思うんですけど, 도대모 겐키소우데스네. 한국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자, 한국 중에 있다라 돈나 한국 성도님들이나 한국의 신도たち 미루토 도유 인쇼 오케마스카? 하이, 뭐 도대모 고 거리가 가깝고테 고 지분노 나카니 하이테 키테 쿠레루노데 뭐 가족을 すごく 感じさせてもらえる方々だなと思ってます。そうだ、はい。韓国のクリスチャンたちは、韓国、韓国성도님들은 거리가 없이 이렇게 스트레트 네, 가깝게 이렇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금방 친숙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셨어요? 38년ぐらいです.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아서 38년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가족들도 다 예수 믿으십니까? 가족은 아까대 난인가 그랬잖습니까? 亡くなったんですけど、うちの父、母、おばあちゃん、それからいとこも救われました。そして私の子供たちもバプテスマを受けてます。今はちょっと離れてますけど、でも救われてると確信してます。お父、あの、あぼにん
제가 믿고 나서 아버님 전도됐고 할머님도 전도됐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식으로 돌아가셨고 또 그리고 아들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다 세례 받았는데 아들들은 이제 결혼해서 그 며느리들이 아직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못 하고 있고 딸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저와 함께 생활하는데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여기 간호사로 근무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예, 오늘 今日 간호사 또 어머들은 다께도 돈나 직강오 곤난이 지윤이 났단데스까? 아, とにかく看護師してますけれども 神 様 1번 나ので 派遣で フレキシブルに 働いているので すべて スケジュールを 合わせることができて 本当に 感謝です 今日の日に. 저는 간호원이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는 그런 간호원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 파견하는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휴가를 받기 쉬운 그런 간호원으로 일부러 주님 일하기 좋은 선택을 해서 뭐 중요한 모임에는 저는 언제든지 그걸 주님 우선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라 일주일 전에 들었을 때 그날을 그냥 잡았습니다. 이날을. 아 그렇구나. 코프스 목사가 온다는 걸 알고 휴가를 내셨군요. 이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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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그렇군요. 용사예요. 용사. 사치코상. 예. 사치코상께서는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사치코 시마이와 교회의 네 가이케 시테르토 오몬데스케도. 재정을 맡으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셨어요? 자유세요네. 맡았었더라. 헌터니 쓰라이 것도 이빠이.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는 좀 어렵잖아요. 예, 가이타쿠 교회. 그런데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도 은혜를 또 특별히 재정은 재정위원장은 누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손은 아까데 가이케 시테르 히토와 스고쿠 유다카니 나레룬데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재정위원장이 가장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케노 히토와 카이케 시나가라 카미사마가 후시기니 미타시테 쿠다사루 케이켄오 족세츠 스루 히토다카라. 그리고 재정을 맡기는 사람은 목사님이 가장 신임하는 분에게 맡기거든요. 소시테 카이케와 센세가 이치방 신라이스루 히토니 맡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소노 지겐데 슈쿠쿠 탁상 모라이마시타까? 재정을 맡으면서 뭐 탁상 뭐 이타다키마시타. 뭐 나니가 마 이치반노 슈쿠쿠카 테이우토 뭐 나니요리모 카미사마오 신지루 코노 신코가 카미사마카라 이타다키마시타. 많이 많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제 눈으로 너무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시테 와타시와 와지츠와 소노 카이케 토유 시고토와 이치반 이로이로 아루 시고토노 나카데 지분가 니가테 토 스루 시고토 다탄 데스 케도모 와 소레 오 혼토니 마카사레타 코토 니요리 와 神様が本当に神様だけに頼らなければできない能力でした。そして今すごくこうお金に細かい人だった父が父の持つ財産を私に全部預けて管理することを私に任せて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저는 맡겨지는 일 중에서 제일 싫은 게 회계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대한 회계를 맡겨주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 회계를 맡으면서 제 작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계산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 신앙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꼼꼼하게 예, 꼼꼼한 그 저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계시는데 예, 그 아버님이 아버님의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 아버님의 재정 관리를 그 무섭고 꼼꼼하신 엄한 아버님께서 재산 관리를 저한테 다 맡겨주셨습니다. 오 아버님이? 그런, 예. 이건 기적이에요. 오, 남한테 그러면... 절대 자기 딸이라도 한 푼도 뭐 내 건 내 거 하고 뭐 이렇게 안 맡기시는 분인데 철저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이. 아버님이 좀 재산이 있으신가 보네. 예. 오 그래요? 다시 질문. 아버님이 재산을 이렇게 맡겼다는 것은 신임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요셉의 창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디발이 열쇠를 맡겼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애굽의 왕이 요셉의 창고에 키를 맡겼어요. 예예. 예, 그래서 예, 예. 요셉이 마지막 때 창고를 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분에게 지금은 교회 열쇠를 맡겨서 성실하니까 아버님의 그 집에 열쇠를 맡겼는데 나중에는 큰 요셉의 창고에 재정의 키를 맡길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예예. 예, 예. 요셉가 보디바르노 주짓나 가이켄 시대때 소노 스베테오네 카기오 마카세테 요셉이 소리오 주짓니 시타라 아도와 에집토노 오가 요셉이 에집토노 카기오 전부 맡아세테 그랬대. 맞다고 오나지 요니 오토산가 카기마데네 맡아세타 게레도모 코레가네 아도데 마다 카미사마가 모토 카미사마노 하다라키노 카기오 맡아세루 고도 신지테 구다사이. 아멘.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분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질문. 예. 저기 우리 코뿔소 TV에서 만드는 기도 음악 와라바산 다라바바디알라 까라바쉐 캠멜로 다라바 나의 방언 소리가 함께 음악에 나가는 기도 음악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목사 예. 그 목사가 여기 나타났는데 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코뿔소 TV가 나가시테 그랬다 소노 이노리노 이겐노 이노리 その 이노리요 이쇼니 키키나가라 이노테루 토이고도 키이탄데스케도 알라삼바바라바삼바바라바 이겐노 이노리네 그때 센세이노 고에모 소코니 도키도키 아떼 소유 이노리요 토시테 이쇼니 이노타 도키 간소와 도데타 이노루 도키노 키모치 토 소레 토 소노 센세가 이마 아라와레타 도키노 간소 その本当にこの炎の先生だなということで祈りの炎を分与されているって感じで本当に祈りが助けられて深く本当に燃えることができてその先生にまさか会えるなんて思っ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う少し私は年配の方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とても若いエネルギッシュな方で本当にこうやって神様が共に祈るところからこういう合わせてくださるところまで 導いてくださることに本当に感謝でいっぱいです。もっと受け取ります。 목사님은 불에 불꽃을 그 좀 태우시는 그런 불의 목사님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 작전실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에 엄청나게 힘을 얻었는데 설마 그 목사님이 눈앞에 나타나 시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기도에 힘이 되어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용사로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는 음식을 잘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시 교회로 온다면 어떤 음식을 해주고 싶으세요? 料理が上手そ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ね、もし先生が次に来られたらどんな料理を、ね、作ってくれますか？それ食べに来ますから。料理はもう全然得意じゃないんでどんな料理が好きですか？それ練習しておきます。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집이 전원적인 곳에서 살거든요. 예, 땅도 넓고 토지도 있고. 나는 상추 이런 거 좋아해요. 예예예. 예, 예. 상추 좋아해요. 자연적인 거를 많이 심으니까 요리는 잘 못하지만 목사님이 오면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를 최선으로 이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게 상추 이렇게 싸서 예, 예, 이렇게. 예.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채요. 주전대 다 배는 것도 야채. 大好きやから. 소리에 쏟아댔대 그랬더라. 와かりました. 유튜브에 사가시대 연습しておきます.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유튜브에서 잘 찾아가지고 제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마음이 따뜻하시죠. 이렇게 일본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냥 밤새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버스킹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샬롬을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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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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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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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